자,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비오는 성구역에 와가지고 경상북도 후이트레인 열차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성구역. 오늘 좀 고기잡이를 하러 왔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성부역 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암선, 영암선, 영주 철암을 가는 걸 영암선이라고 그러지. 하하, 이 집도 주인이 안 계신지. 야, 여기 이렇게 옛날에 앉아가지고, 하하, 오늘도 비가 하루 종일 오겠구나. 뒷밭에 고추도 따야 되는데 뭔 놈의 비는 이렇게 오고 난리냐, 뭐 이랬었을 것 같은데. 아, 자, 지금 도깨비 시야에 들어오는 경치는 여러분 좋습니다. 저 앞에도 이제 보니까 멋지고. 도깨비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집이, 뭐 마을 주민 말씀은 다 사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빈집인 것 같은데. 빈집이 인적이 없는데 뭐 사람이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밤모퉁이 하루 돌아 송학사 이끈을 무얼 그리 갈래갈래 깊은 산 속에 내내. 이제 집도 없네. 집도 없어.
한 채, 두 채, 세 채. 아하, 이거 못 들어오게 돼 있니? 못 들어오게 돼 있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오호, 갈수록 비가 많이 오네. 갈수록 비가 많이 옵니다. 영암선. 자, 시청자 여러분, 요 앞에 뭐 특이한 탑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예,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영암선 개통, 영암선 개통 기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주의 영자하고 철암의 암자, 열 개 통할 통, 영주와 철암의 철도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탑이다. 영암선 개통 기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암선 개통 기념. 성부역 뒤에 이렇게 있는데. 아, 점점 비는 더우고. 계곡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아무래도 보따리를 싸서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도 뭐 이거 보여야지 하지 뭐. 시설은 아주 잘 해놨는데. 비가 조금 들어와야지 뭐. 해보든지 말든지. 하지.